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울진에 경상북도에 숨은 고수가 있다 해서 와보니까 숨은 분이 아니고 원래 유명한 분인데 오늘 와보니까 예, 권수경 한국난녀협회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조재웅 그 고모님 잔치에 가서 내가 부탁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앞에 편에 만호방 방문 영상에 많은 또 조회수가 있었는데 만호방에서 원명과 황제라는 황하 원명이 한수 위에다라는 주제로 영상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 수준의 난초가 또 하나가 있네요. 명불허전 이름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난초는 바로 여기 있는 난초입니다. 학명으로 심비디움 페브리라고 하는 중국 난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천연기념물 자연에서 나오는 것 중에 1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일경구화입니다. 장단엽 미니 사이즈가 아니고 스탠다드 사이즈의 단엽이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실물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난초의 가격이 궁금합니다. 자, 회장님. 회장님, 이 난초는 뭐 팔난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중국에 선이 달려있는 우리 에이전트들이 이거 한쪽 달라고 내가 목을 달 것 같은데 실제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구하려고 찾아오지요? 전화 오죠. 아, 좋아요. 전화 오죠. 이게 지금 한쪽 판매를 뭐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제가 볼 때는 한 3, 4억 갈 것 같은데 한 초기에 어떻습니까? 한 5억 정도는 빠르죠. 5억 정도. 자, 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촉, 스물두 촉입니다. 5억에 스물두 촉이면 뭐 많지는 않네. 100억밖에 안 돼. 이 난초가 이렇게 좋은 게 나 있는 거나 또 처음 봤고 또 이대발 박사는 박사학위 연구를 할 때 중국의 호북성과 하남성에 가서 대오현과 동백현에서 제가 박사 연구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일경구의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유명한 분들 사실 다 다녀봤는데도 이 정도 수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꽃을 아직 안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꽃이 안 본 상태에서 5억이지 꽃이 두화 나왔다면 10억도 더 받아야지 총당. 두화가 넘으면 두화 달리면 10억도 더 받아야지. 넘어야지. 넘어야죠. 훨씬 넘어야지. 넘어야. 그렇죠. 돈을 1억 들고 사러 오는 사람이 계산 안 되고 사겠습니까? 그렇죠. 내 말만 듣고 사겠습니까? 본인 계산을 사겠습니까? 다 판단해서 사죠. 다 판단해서 삽니다. 뭘 나올 거다. 예, 이 세상은 다 세상도 저 유상수 여러분들보다 한 수 위에다. 그리고 돈 들고 오는 사람은 이대발 박사의 말만 듣고 들어올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내가 사기를 치면 댓글이 달려서 망하기 때문에 또 이 좋은 꽃이 피기를 또 빌어봅니다. 빌어보고 나중에 조금 더 늘어나서 시판하는 시절이 오면 저희 회사도 미국에 또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비싸면 형편이 되면 또 실한 거라도 또 하나 구해가지고 반드시 키워보고 싶은 난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우연히 내 손에도 왔지만은 산채초기도 왔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산채초기도 왔으니까. 그때 들어올 때도 가격이 상당했겠네요. 아예 그때는 중국 난이 쌀 때니까. 아, 그 이제 국산으로 잘못 샀는 거지 그게. 일경과 중에 이 정도 광엽은 단엽에서. 또 내가 처음 봅니다. 잘 없죠. 네, 과거에 다 좁거든요. 그걸 끝을 봐야지. 그렇죠. 입장마다 독수리 코까지. 네, 이건 바가지가. 아주 잘 때 바가지가 잘 쳤죠. 끝마다. 송 입장까지. 그렇죠. 요 바가지는 하면. 네, 송 입장까지 바가지를 다 치고. 좋아요. 뭐 예명 붙여놨어요? 예명 없어요. 아, 좋습니다. 다행인가? 아, 한번 봅시다. 예, 요건 이건데, 이게, 이거를 구하러 하겠습니까? 이 구하나무를 하겠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일반 우리나라 두화. 두화. 신품종. 전에 그, 봤던 거. 아, 이 펄이, 아, 그거요. 네네네. 이거는, 아, 국산. 이 드물게 나오죠. 아, 그렇게 누가 봐도 두화가 핀다고는 잘, 그렇죠. 제가 안 할 거라. 요, 요건 띠대를 떼라는데. 그리고 고기 그래도
네 척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척. 아, 그러네요. 다섯 척이까지 다섯 척이. 1억은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저쪽이 또 올라오죠. 네, 다섯 척. 근데 저도 한 30몇 년을 하면서 실물도 아 그래 잘생긴 나 처음 봤어요. 아, 깜짝 놀랐어. 아, 내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진만이 너무 좋대요. 아, 그 실물이요 다 봤으니까. 그래 이제 보통 두하라 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진이나 뭐 한 번 전시에 나왔던 거 가지고 그걸 하면은 안 되고. 네네, 그렇죠. 전시에 두 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 실물을 봐야 돼요. 네네. 자, 이 천정이 있네요. 아, 이대발 박사가 또 좋아하는 크게 올라오죠. 아, 이게 천정이가 저 아직까지 기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천정은 실제 좋은 나초거든요. 두화가 물리니까. 아, 그럼요. 이 자가 더 커, 더 크지. 이 자수 보면. 이 신한목대 보면은 대단하다고. 1년에 지금 회장님 나실에서 보니까 발생되는 수익이 얼음 잡아도 한 10억에서 20억 한 되죠. 이런 게 늘어나니까. 이런 게 있어서. 예. 일반 난들은 요즘은 같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뭐 진짜 용품밖에 안 되고. 자, 이런 신품 정도 뉴페이스의 대물급들이 여러분들 없는 것 같지만 도처에 있습니다. 또 이런 난초들이 제대로 나와서 선을 보이게 되면 한국 난초계를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스타급의 난초들이 덜어들어 있다라는 것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입니다. 우리 울진이잖아요. 네. 울진이면 우리 수도권이나 이런 광역권에서 볼 때는 조금 외지에 있는 편이에요. 엄청 멀죠. 네, 외지에 있는데 멀지. 이 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 높은 난초를 통해서 큰 소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사단법인을 또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권수경 이사장님이십니다. 아, 오늘 어머니가 제가 난게 지금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사실도 난게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상태가 워낙 좋네요. 상태가. 한 품종이 코드가 맞고 마음에 들면 다섯 개에서 열아 번 정도로 이렇게 보유를 해야 어떤 경우는 다섯 쪽짜리가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외촉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항상 1년에 늘어나는 양이 열 촉에서 열대 촉을 나와서 조금 여유롭게 출하를 해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한두 개 사다 놓고 이렇게 그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낚싯대로 치면 여러 대를 놓고 여기 안 물리면 이게 물리고 저기 안 물리면 이게 물리고 또 하는 그런 조금 넓은 시야로 포석을 두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네요. 이 보름달도 두 개가 나오네. 예, 예. 두 개 나와도 여기는 다 켜 올린 건강하게 똑같이 켜. 그다음에 이 난초가 완전 박달이에요. 내가 와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박달 하지만 진짜 박달만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좋은 난초로 오래간만에 봅니다. 보름달. 지금 이 시기에 네. 보름달이 뭐 상자 기준으로 우리 쉽게 살려면 한 4,500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자 기준으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바닥이 났으니까 거의 그렇죠. 바닥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한쪽에서 한쪽 받으면은 그래서 400을 친다 해도 800인데 네네. 800을 보면 안 되고 네네. 그 상인의 마진이 30%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럼 빼버리면은 그래도 10%만 남겠냐. 아, 네네네. 최하 이자의 몇 배고 최하 20, 30% 이상 남다고 본다. 네. 나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난각이 내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렇죠. 절대로 걱정이 없습니다. 네네. 그 대신에 배양을 잘해야죠. 잘 해야 되죠. 하나 가와가지고 뭐 딱 삐꾸리로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되고 최하 5척 만치는 크게 켜내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성공을 한다. 네, 환경이 이제 키우는데 이런 시설에서 햇볕을 많이 주고 그렇게 난초가 아주 얇은 난초가 되고 그렇죠. 또 사과도 네. 이상이 없고 네네. 끔끔하게 그늘 쳐놓고 네네. 뭐 그 저 인공 피어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뭐 상작으로 보이지만은 길이가 길단해가지고 시큼해가 상작으로 보이지만은 쉽게 잡아지고 안 돼요. 안 그 난초는 안 되죠. 신선하다 약하게 나오고 네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본 난초를 사야 된다. 좋아요. 그게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항상 저를 많이 주장합니다만 많으면 다 많아야 된다. 그렇죠.
빛이 많으면 영양분도 많이 줘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공기도 좀 많이 흐르고 네네. 그래야 다 크고 적으면 다 적어야 된다. 계속 음란철은 신화철에는 끔끔하게 덮어 세워놓고 켜야 신화가 또 이렇게 키도 걸고 네. 안 벌어지고 이렇게 네. 하면 멋있다 이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 조금 네. 빠진 난초가 돼서 멋이 없더라도 어차피 난초를 잘 켜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켜야 된다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길센터에서 체리 농업을 1년간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 왜 그걸 이제 절실히 느꼈냐 하면은 나는 체리에 교육도 없이 체리를 한 약 한 20년 전에 심었다고. 나무가 이래요. 네. 재료를 많이 따고, 그때만 해도 머리가 나름대로 돌아간다고, 여러 종자를 굵은 종자, 당도 높은 거, 이러 심었는데, 모르니까 체리가 달리긴 달린데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을 받다 보니, 내가 모르는 점이 너무 많다.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난도 모르고 그냥 덤빙 보다, 알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난초 한참 비쌀 때 네. 한쪽씩 쪼개기를 잘합니다. 쪼개는 거 잘합니다. 제가 저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 아시죠? 두쪽 이하로 자르면 또 여름에 자르면 죽는 줄 알고 다 죽는 줄 아는데 네. 제가 다 실험해 준다. 다른 나라 되는데 왜 안 될까? 해보니까 서너 가지 그 마감 처리가 잘못되고 갈라야 되는 건지 안 갈라야 되는 게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서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팬 여러분 한쪽이 나옵니다. 엄마보다 더 실합니다. 이 일경구와는 종주구에 가도 한쪽씩 겁을 내서 잘 안 가르는데 이게 바로 과학 아니겠습니까? 기술이죠. 이 천종이 비쌀 때 네. 요거를 샀어요. 세척을. 아 요거요? 요거 세척. 네, 네, 네. 이거 한쪽씩 갈라내겠어요? 이거 한쪽씩 뒤때까지 못 가르지. 갈라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촉을 다 받고 네. 자 여기를 받고 더 크게 받고 네. 오늘 엄청 크게 나오고 여기서 요래 받고 요래 받고 이렇게 더 크게 오늘 붙일 겁니다. 여기서 뒤때에서 이래 죽도록 내고 이렇게 받는데 이 전용이 몇 화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분 되겠네요. 어이구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난초를 잘 키우면 떨어져도 소리날 거 없다니. 없지. 잘 키우고 나면. 그럼. 네, 인데면은, 이 제일 전진을 원래 이빨 키워서 네. 쪼갤 겁니다, 이게 다. 아, 네네. 다 쪼개면 여기서 작품 만들어가. 여기서 또 한쪽 내에 또 두 척 붙이면은. 네네. 네, 인데 몇 척 되겠어요. 아, 그 네, 인데면 이제 그렇죠. 소리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소리 없지, 이제. 전에부터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라. 저는 여기 키우지만, 살균제는 잘 안 치는 편입니다. 아, 그래 살균제는. 네네. 살충제는 까치굴레 때는 치는데. 아, 네네. 거의 이제 그 미생물 위주로 키우고 미생물 네네네. 위주로 키우는데 그래서 네바지 약 안 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난초가 그런 거 하면 또 병이 안 와요. 안 오죠. 거의 안 죽이고 키우기 때문에 어떤 난초 와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 쪼개도 안 죽일 자신이 있으니까. 네네. 같은 거네. 정말 잘 키웠는데 대를 이러니까 이제 꽃이 나오지. 그렇죠. 여기도 신분조 꽤 있거든. 아. 이것도 식품조인데. 아 이거 뭐지? 심포즘 무명이에요. 아 무명. 그것도 좋은 거고 꽤 많아요. 아 좋다. 여기 또 지인이 우리는 이제 지인이 또 선물로 주는 건데 굉장히 좋은 나초 이게 천복소라고 대전에 홍성찬 씨가 선물로 줬는데 네. 한 쪽을 가지고 이제 촉 붙여서 줬는데 지금 네 촉을 만들어놨잖아요. 복색소심. 네 복색소심. 원래 꽃 달 것 같아 하더라고. 작년에 큰 대주로 한쪽 내려 안 잡아버려가지고 꽃을 못 봤다 하는데 여기.